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9988님 저희 매일 방송 들어주시는 택시 기사분이시죠. 문자가 콜 받아야 돼서 보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꼭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경제책 한 권 부탁하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진행자 찬스로 한 권 보내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자, 저희는 내년도 소셜미디어 마케팅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SNS 보시면 스파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찍고 계신데 소셜미디어를 다루지 못한다는 건 사실 요즘 시대에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는 저는 꽝입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떤 트렌드가 예상이 될까요? 우리 척척 박사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팬톤이라는 회사가 다음 해를 강타할 키 컬러를 알아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올해는 뭐 네온 블루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맞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트렌드는 또 전 세계에서 우리 강정수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내년도 트렌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제 스스로 예측하기보다는 팔콘이라는 어떤 기업체가 약 800만 개의 소셜미디어에 있는 포스트를 분석을 해서 아, 이러한 트렌드들이 올해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있겠구나 하고 출연해서 10대 2022년 소셜마케팅 트렌드를 뽑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공감하는 거 한 3개 정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 어떤 흐름이 있었고 내년에도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크게는 첫 번째는 복고입니다. 복고. 복고, 레트로. 네. 항상 복고는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식의 복고냐면 젠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젠지 세대가 아, 우리 언니 오빠였던 제네레이션 M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흔히 말해서 2000년대를 2000년, 2001년, 200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식의 복고도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1950년대, 60년대 어떻게 20대를 보냈는지, 10대를 보냈는지. 그러니까 복고가 그냥 복고가 아니라 젠지 시각에서 본 우리 언니 오빠들의 10대와 20대 후반, 10대 후반과 20대 초, 우리 엄마 아빠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 부분을 복고로 레트로로 만들어놨던 것이 2021년의 특징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다. 아.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리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1971년에 첫 상영이 됐고 1978년에 영화가 됐는데 이 영화가 한국에도 유명하죠. 여기 청취자분들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올리비아 뉴튼존이 주연으로 그쵸. 나오고 존 트라볼트가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1950년대 말 60년대 미국의 베이비붐이 막 일어날 때 즉 젊은 남녀들이 많이 눈이 맞았다라는 거죠. 네. 그때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스우파 같은 댄스 컴페티션이에요. 아, 그거 광고로 보셨던 분들도 그 광고도 이미 한 20년 됐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71년에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2021년이 50주년인 거죠. 그래서 50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놀았어. 그때도 댄스 컴페티션 하면서 우리 몸 부딪히면서 잘 놀았어. 이런 부분을 복고로 하고 이 머리가 이렇게 파마가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이런 스타일의 그 잭슨 5 헤어스타일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펩시콜라에서 올해 9월에 그것을 다시 복고로 만들면서 상품도 50년대 60년대 스타일로 내놓고 그때 젊은 남성들이 댄스하는 모습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하니까 젠지들이 따라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복고가 유행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BTS가 버터에서 보여준 그 착장들도 보면 판탈롱 네. 청바지에다가 네. 그때 감성이 살짝 토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보는 레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레트로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또 다른 사례가 그러니까 이 Y2K라고 하는데요. 아. 2000년을 전후해요. 그러니까 2000년, 네. 2001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밀레니얼 뭐 이렇게 전환이 됐던 1999가 2000으로 바뀔 때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때에 상황인데. 있었던 것들을 이들이 사실은 뭐냐면 이 코로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밖에서 뭐 놀지 못하니까 소셜 미디어에 대한 소비가 급증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 소비도 급증했고 틱톡 소비도 급증했고 인스타그램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정말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놀았는지도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예를 들면은 허리 좀 위에까지 올라오는 청바지를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입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 그랬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재해석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청바지를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입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웃긴 청바지를 입었대.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거 괜찮은데 힙한데 힙한데 내가 이걸 바꿔서 다시 입으니까 어떨까? 그러니까 모델들도 패션쇼에서 나온다든지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찍고 나오고 가수들도 노래를 무대에 올라오면서 그런 허리가 늦게 올라오는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고를 유행시키는 거죠. 또는 후드티. 요즘 후드티는 좀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청년 젠지들이 좋아하는데 과거에 갭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던 이 후드티를 보면은 되게 텅퍼짐하게 완전 박시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머 당신 저런 것도 입었어? 나도 한번 입어볼까? 집에서 옷장에서 언니 오빠의 그 옷장에서 찾아냈대 아직 있네? 라고 입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어머 이거 힙한데 쿨한데? 이걸 하니까 갭에서도 그럼 우리가 똑같이 이번 올해 핏으로 한번 만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고가 레트로가 그냥 레트로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레트로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청춘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과거의 청년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통과했는지를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그들이 구글을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이 이제 되니까 2000년도 Y2K 쓰고 그 당시에 청바지를 찾아본다든지 Y2K를 쳐보고 당시에 헤어스타일을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검색을 통해서 나타난 이미지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올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것이 바로 지금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문화적인 습관, 즉 과거 것을 찾아서 재해석하려는 습관들이 지금 젠지에게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면 밀레니얼 세대도 어머 나 그때 젊었을 때 10대 때 저랬었지 20대 때 이렇게 해서 다시 본인도 다시 한번 그거를 찾아서 입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복고풍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X세대에게도 소구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네. 젠지 그러니까 X세대의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트렌드를 좋아하게 되면 X세대는 아마 본인들의 20대 때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들과도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M세대 그리고 G세대가 이 복고를 이거 굉장히 트렌디한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데는 역시 SNS 소셜미디어 역할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 야 이런 게 있어 바이럴 마케팅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계속해서 이 흔히 말하는 시대라는 기차가 떠나도 인터넷이 없었다면 그 기차와 함께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아카이빙이 시대가 다 아카이빙이 되기 때문에 다 쌓여있죠. 다 쌓여있습니다. 다 쌓여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냐면 우리 한국에서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것이 이제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 동네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글 맵 그 스트리트 지도에 돌아가신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당신이 과거에 살았던 동네에 있는 스트릿 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현해 줄게. 그곳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청춘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웠던 청춘의 시대가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작년에 대단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젠지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50대, 60대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때 친구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우연히 찍혔던 사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복구가 있고 이것들이 다시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다시 한번 바이럴되면서 나도 구글맵 들어가서 옛날 사는 동네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있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가 섞여가면서 바이럴되는 현상들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21년이고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 컴퓨터에 빠져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의 심심한 시간을 어떻게 메워주느냐 여기에서 네. 트렌드가 네. 생겨나고 유행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자 레트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내년도 소셜미디어 트렌드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콘텐츠입니다.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UGC라고도 하고 UCC라고도 얘기하잖아요. UCC 오랜만에 들어보네. 정말 오래된 말인데도요. 네. 이것이 더 점점 그 경향성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막 돈 많이 들여서 찍은 광고보다 이들이 찾아냈던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수많은 게 콘텐츠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만들어진 양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내서 이것을 전체 트렌드로 만들면서 상업 광고하는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징코미디어라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기억하신 분들 있겠지만 새우똥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새우똥이요. 뭐,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네.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뭐냐면 UCC에서 웃긴 동영상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감동적인 영상도 찾아내고요. 슬펐던 어떤 장면들도 해내면서 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일종의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였던 거죠. 이런 회사들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거길 찾아갑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찾고 있는 수작업으로 찾아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발견된 콘텐츠 좀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아.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업 광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업의 마케팅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들. 요즘 오징어 게임의 밈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미 사람들에게 입증된 거거든요. 많이 봤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아내서 저 커뮤니티 콘텐츠에서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고요. 네. 계속해서 콘텐츠가 많아지고 UCC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영상을 사진을 찍듯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트렌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참 재밌는 게 가장 트렌디한 패션을 다루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보면 박남정, 소방차의 노래가 그 배경에 깔리더라고요. 네. 가사를 궁서체로 친절하게 써서 화면에 띄워주기도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제일 재밌는 얘기는 그 삼성전자 그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그 광고 관련해서 배경에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이 깔린 광고가 있었어요. 네. M까지는 아마 알 텐데 G세대는 모르는 분들 계시겠죠. 아, 노래가 참 좋은데 얼굴 없는 가수인가 보다 했던 얘기를 듣고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 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더해서 빠른 속도로 입소문 나게 하는 데는 무슨 챌린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챌린지가 이제 틱톡이라는 특이한 브랜드에서 무슨 댄스 챌린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하면서 크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챌린지라는 건 사람들도 도전하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잘하는 기업들은 뭐냐면 쉽게 따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제가 요즘 몇 개의 광고를 보면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보면은 되게 어렵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어때 거기 어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뭐 정확한 브랜드 아니지만 브랜드가 근데 있죠. 그러면 네. 나 저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저기도 어땠는데 실제로 다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영상으로 믹스를 했어요. 근데 그럼 이용자들이 따라하려면 거기 진짜 다 가봐야 되잖아요.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가상의 공간으로 차라리 그냥 구글에서 검색한 네이버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배경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나 여기도 가봤고. 되게 낮은 수준의 크로마키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거기서 기가 막힌 커뮤니티에서 콘텐츠를 찾아내서 합성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따라하는 챌린지도 이용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 때 효과가 크게 증폭된다. 이걸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케팅 혹시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커뮤니티 콘텐츠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합성할 수 있고 쉽게 믹스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지금 현재 나와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런웨이 하면 패션쇼 런웨이 하면 파리나 밀라노나 뭐 런던이나 뉴욕. 근데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뭘 하냐면 슈퍼마켓에서 런웨이 한번 해봐. 뭐 이런다든지 너 집에 있는 뒷뜰에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기상천외한 곳에서 런웨이 하는 것을 영상을 찍고 올렸거든요. 아, 슈퍼마켓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런 식의 사람들이 친숙해하는 따라하기 챌린지죠. 런웨이를 하더라도 뉴욕 가서 할 수는 없으니 너의 동네에서 그 골목길에서 할머니들이 있는 경로당에서 한번 런웨이 해봐.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도전들 미션들을 주면서 챌린지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올해 인기가 있었고 내년에도 저는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담담한 시민들의 반응이 이 대조를 이루면서 네. 이 재미의 요소를 극대화하는데 네. 이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광고 모델로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각광받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인플루언서도 흔히 말하는 빅 인플루언서. 대단히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뭐 연예인급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요즘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굳이 그런 빅 인플루언서 안 써도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로워도가 한 1만 명 정도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그 분야나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네. 차라리 500명 쓰는 것이
빅 인플루언서 한 명 쓰는 것보다 연예인 한 명 쓰는 것보다 훨씬 더 SNS에서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작은 인플루언서들 가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과거처럼 PPL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돼 이런 식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러한 PPL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깨달았거든요. 네, 이미 그 사람이 네. 진정성 있는 직접적인 목소리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것이 좋더라. 그런 판단은 이용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용자들이 특히 젠지세대들은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알고 있고 아, 돈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광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고 근데 너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해주면 너 믿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판단은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즘은 노골적으로 그래 나 이 제품 팔면은 여기 이 링크 타고 가면 나도 좀 제휴 마케팅에서 돈 좀 버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고라는 표시를 굳이 숨기려고 안 해요. 내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찍는 거 맞아. 그런데 이거 진짜 좋아. 만약에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움직이면 차라리 큰 사람이 한 명 움직이는 것보다 빅스타가 움직이는 물론 효과 있죠. BTS가 나오면 그냥 쓸어버리겠죠. 판소리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액수라는 건 BTS 한번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렇죠. 돈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커뮤니티들의 어떤 네트워크나 소셜미디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만고만하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도 소셜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손에 손잡고 마케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작은 인플루언서들이 구간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또 친구들을 한 명씩 데려올 거고요. 네네. 이렇게 퍼져나가는 트렌드가 만만치 않다 생각했는데 가상 톱스타들 사생활 논란 걱정이 없고요. 24시간 네. 풀가동이 가능한 우리 가상의 인플루언서들도 역시 이 대열에 참가를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특히 이건 일본에서 먼저 시도가 됐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망가라든지 이런 것을 캐릭터를 이용해서 흔히 말하는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팬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플루언서들 계속해서 새로운 옷들을 입을 수 있고 새로운 댄스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요즘은 이러한 CG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가상 공간에서의 느낌이 실제 생활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이러한 이런 버추얼 아바타들이 하나의 인플루언서로 등장하고 있고 그들에게 목소리도 부여하고 그들에게 개성도 부여하고 어쩔 때 삐지는지 어쩔 때 기분 나빠하고 어쩔 때 좋아하는지 이런 감성 곡선까지도 지금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팬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관리하기가 좀 편한 거죠. 그렇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팔콘에서 뽑았던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커머스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 왜냐하면 올해 페이스북은 11월부터 12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미국에서는 이들이 3만 명에서 5만 명 또는 기준마다 다른데 회사마다 1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으면 라이브 방송 커머스를 라이브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특정 라이브 쇼핑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라이브 쇼핑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2022년에는 전 세계에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플루언서들 갑자기 라방이 아니라 라이브로 방송만이 아니라 라이브로 커머스도 해주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들이 커머스에 미치는 제품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다. 2022년에. 그래서 네. 인플루언서 이코노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스타들이 SNS를 강타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가야죠 한번. 우리가 한번 가야죠. 가상 톱스타가 이제 특정 브랜드에서 생성을 했는데 다른 회사의 광고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와 있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경제발전소의 순항을 우리 기원하면서 지금 경제 트렌드 배우면서 감각까지 키우는 핫픽 플러스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